비슬 싱어.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며 절친 엄마들 따라서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까지 붙어내렸다는 20년산 송메이트. 너무 실력 쓰실 것 같다. 아니야, 친구 아닌 것 같아. 친구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원래 친구들끼리 기대면 어색해. 완전 어색해, 이거. 저는 3번이 아닌 것 같아요. 3번이요? 왜죠? 네. 아니, 뭔가 약간 어색해요. 친한 친구, 20년 친구인데 뭔가 얼굴이 약간 새빨개지셨고요, 남성분께서. 아닌데? 저는 근데 효정 언니랑 너무 반대 의견이어서 제 말 못 믿네요, 또. VCR에 좀 약간 어색하게 어깨를 대셨거든요. 일부러 그랬나요? 근데 친구들끼리 어깨 대는 거 사실 싫어해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닌데. 3번 너무 진짜 같아요. 3번이 실력자 같다. 실력자예요. 오마이걸이 첫 번째로 선택한 탈락자는 바로 3번이었습니다. 그들은 20년 지기 우정을 간직한 찐친, 절친의 친구일까요? 아니면 너목보에서 처음 만난 사이일까요? 이제 그들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친해 보여, 친해 보여. 아, 그 친구 같은데? 그치, 뭔가 친해 보여. 아니야, 방금 친해 보였어. 많이 친해 보이는데? 야, 아니지. 너무 이거 아니지. 노래 잘할 것 같아. 아니야, 음치야. 실력자, 실력자, 실력자. 아, 이게 나오니까 친해 보이네. 아주 헷갈리네 이거. 노래 잘하실 것 같아요. 노래 잘할 것 같아. 그쵸? 네, 잘할 것 같아. 아, 기타 나왔다. 이거 진짜인 것 같다. 남자분이 기타 치면 진짜다. 실력자야. 어머, 어떡해. 아니, 무조건 실력자다. 연습하다가 친해졌나? 또 갑자기 노래 잘해 보이네, 갑자기 또. 야, 갑자기 또 노래 잘해 보여. 실력자야. 실력자 같아요.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자, 과연 두 분 다 실력자일지 음치일지. 네? 3번 미스터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네. 이틀차. 아, 찐으로 만난 지 오늘 2차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지. 제가 원래는 네. 짝이 따로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네. 제 짝이 녹화 2일 전에 빠지게 됐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연락이 간 건데. 데스티니요? 네. 근데 처음 딱 예린 누나 보자마자 아, 원래부터 이럴 운명이었다 싶더라고요. 아, 뭐야? 합을 좀 많이 못 맞춰봤는데 네. 정말 금방 친해졌고 합도 되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처음엔 되게 놀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오마이걸 언니도 진짜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1초 만에 바로 하겠다고 바로 하고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노래 너무 잘해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미스터 싱어는 배드 싱어였습니다. 아유.